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정원에 제주에서 꼭 와볼 만한 세계적인 교육의 장소인 생각하는 정원에 왔습니다. 성범명 원장님께서 제가 태어난 1968년도에 이걸 만드시기 시작했더라고요. 제 나이가 57이니까 57년 됐어요. 이 성범명 원장님, 제가 정순영 TV인데요. 인사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 안 들리니까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방문해 주셔서 네. 취재까지 해 주시니 뭐라 고마운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저 한 분의 이런 몸을 살리려는 우공이상 정말 어쩌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흥무지에 이렇지만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네. 우공이상이라는 이 영어에 맞게끔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책에도 나왔다고 해요. 교과서에도 많이 실렸습니다. 네. 여러 네. 언론에 중국 언론에는 네. 뭐 그 장관급들이 네. 쓴 기사가 여러 개고 여러분들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네. 또 여기 다녀가신 게 중국의 고위층들만 한 6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오. 주석 세 분 다 오시고 네. 네. 그렇게 중국에 가서 강의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책도 많이 펴내셨는데 지금 군제 옆에나 나무 옆에다가 다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글을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글을 잘 읽었는데 글마다 본인의 생각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누가 옆에서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일하면서 느낀 거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냥 제가 느끼면서 쓴 네. 거예요. 제가 쓰고 일부는 아들이 쓰고 그렇게 해서 쓴 거지 다른 사람들 손에 의해서 네. 쓴 건 없어요.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글로 해서 저희가 읽을 수 있게 교육적인 의미를 담아서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도 군제가 군제를 느낄 때 왜 나무를 저렇게 비틀어서 힘들게 만들까 이런 생각했는데 저걸 읽으면서 군제가 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의미를 담아서 오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군제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요? 군제 질문하시면은 별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젊은 남녀가 만나서 네. 결혼해서 애기 낳아서 애기 키워서 네. 교육시켜서 네. 훌륭한 사회인 하나 만드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고 군제하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군제에서 나무를 키우면서 깨달은 진리와 철학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이 다시 탄생하라고 그런 의미로 지금 나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끝물에 가시면은 장점인 주석하고 대화 나눌 때 그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본제를 전부 역사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잘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중국, 우리나라 이여령 교수께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은 제가 볼 때 완전히 왜곡된 책입니다. 잘못된 책이 나옴으로써 우리 한국인들의 생각을 잘못 다 갖도록 만들어놨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중국 문화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문화인데 중국은 약 한 2000년 역사가 되고 우리 한국은 1600년 정도 신라 때 백제 때 그 놓은 게 문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은 1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3개국에서 제일 늦은데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시죠? 그 도쿄올림픽 때 그거를 세계 사람들한테 우에노 공원 안에 도쿄 미술관에다가 그림을 철거하고 그걸 전시함으로써 세계인들이 올림픽에 와가지고 놀라고들 그걸 좋아서 박수치고들 재편남보원들 하면서 군제 문화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리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참 후이지만은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이여령 교수가 축소지향의 일본인 책을 쓰는 바람에 우리 한국인들이 전부 다 일본 문화라고 나쁜 문화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기 시작을 했죠. 보통 준다고 나무한테. 그게 아니고 저는 그 나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에서 깨달은 진리와 철학을 통해서
교육적인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면은 우선 글부터 읽어보시게 되는 거죠. 네. 글부터 한 번, 두 번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와서라도 글을 읽고 다 나면은 생각이 차츰차츰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금방 바뀌었어요. 네. 왜냐하면 문제가 축소된 형태에서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인간을 교육시켜서 어떤 한계 속에서 적응하면서 사는 거, 그러면서도 더 100년, 15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주게 만드셨어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제가 태어난 해 1968년부터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만들면서 몸도 많이 아프시고 다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 손도 많이 이 선생님의 이런 생각 때문에 몸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제가 한번 손 한번 봐도 돼요? 네, 말씀해 주세요. 뭐 지금 뭐 손 만져도 돼요? 이렇게 봐도 네. 손이 크셔. 그러네요. 근데 손이 진짜 커. 저기입니다. 하도 여러 번 다쳐서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손이 안 다친 데가 없이 많이는 3개월 동안 목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보름 뭐 두 달 20일씩 한 달씩 이렇게 입원하는 거는 뭐 수도 없고요 지금. 아마 한 100여 차례는 네. 병원에 들락날락 했어요. 그래서 다치는 거를 하도 많이 다쳐서 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거를 그 천국처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게 그 눈썹이 그 산신령님 같이 이 신령스럽게 만들어 놓고 본인이 약간 신성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막 그쵸? 다만 한국의 자존심 살리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5천년 역사를 세계에다 자랑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제가 없대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의 여행사 사장들, 기자들을 관광공사에서 초청을 해서 서울, 경주, 안동, 부산 돌아서 저한테 한 4-5천명이 다녀갔는데 그분들의 입으로 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도 볼 것도 없는 나라에 왜 불러가지고 시간 낭비시키고 고생시키느냐. 왜 그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죠. 네, 난감하죠. 제가 그러죠. 우리가 국토는 작지만 기후 좋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나라, 우리도 5천년 역사다. 왜 볼 게 없다 그러느냐. 그러면 다 칠칠대고 웃어요. 여기 역사관하고 전시관에 가서 보시면요. 저 봤어요. 거기 영국의 더타임스지 편집국장이 한국을 25번을 초청을 받아왔답니다. 초청을 받아와서 초청해준 사람하고 본인을 보고 당신이 한국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만 보여주라고. 그렇게 25번을 봤는데 아무것도 볼 게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 와서 25번째 여기 와서 최고를 보게 됐다고. 그래서 더타임즈에 가서 영국에 가서 특집 보도해서 보내왔어요. 이쯤에서 박수 한번. 박수. 그래서 그런 말이 뭐 하도 많이 드러나세요. 이제 웬만한 말로는 지금 산에 앉으시는데 네. 그래도 가장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또 앞으로 또 하실 일이 하나 더 남으셨다 했잖아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몇 가지가. 많아요?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저 하우스 있는 데를 네. 지금 세계 각국의 손님들이 나한테 갖다 준 선물 네. 그림이니 뭐니 여러 가지 그 자기 나라의 특수한 것들을 선물 갖다 준 게 지금 창고에 잔뜩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역사관하고 전부 새로 지으려고 설계하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서 경영이 어려우니까 직원들 다 내보내버리고 혼자서 이걸 끌고 나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 정순영 TV가 그래도 그 정치인들, 뭐 시장님, 본수님, 뭐 이런 분들 도지사님 많이 보거든요. 네. 제주 도지사님 이거 보셨어요?
이거는 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 박물관을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러면 박물관을 세우면 우리나라 자존심도 높아지고 또 관광객도 많이 더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주 시장님 잘 들으셨죠? 네, 이거 됐고. 네. 네. 지금 네. 세계 각국에 유명인들이요. 네. 이거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 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같아요. 얘기를 합니다. 네. 세계인들을 다 이거 유네스코에 넣어가지고 세계 문화유산 만들어서 등재시켜가지고 이거를 저기를 하면 세계인들이 다 다녀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그래서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제가 과장된 말 같지만 세계인들하고 전부 전문가들의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면은 지금 대기업들 다 합쳐도 이걸 부가가치를 못 따라올 거라고.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를 빨리 바란다고 전부들 많은 분이 그러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걸 준비를 혼자서 하려면 참 너무 지금 벅찬 싸움이죠. 이제 나이도 다 먹어가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안타깝게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연세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잊어버렸어요. 역사관에 가서 글 보시면 나와요. 아, 제가 언뜻 봤는데요. 1968년도에 시작해 내가 태어날 때 이걸 만드셨으니까 그때 20살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하루하루 관계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지만 이 그 군제처럼 천년만년 만수무강 하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좀 생겨날 거 아니에요. 네.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네. 국가의 자존심 네. 우리 할아버지가 성삼문씨인데 네. 성삼문씨가 그 자존심을 그 살기 위해서 네. 그 사육신이 됐잖아요. 네. 그렇듯이 성삼문. 저도 대한민국을 네. 하나의 유물을 남겨서 네. 대한민국을 영원히 번영해서 세계 1등 국가로 만들려고 네. 이걸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는데 아직 우리 국민들하고 네. 정부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방송에 나가면 그러나, 그러나 중국의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이 네. 다녀가셨는데 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안 다녀가셨어요. 아, 그래요? 전두환 대통령만 저기 퇴임하시고 낙하산에 총리하고 다녀가셨지 아무도 안 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보셨죠? 네. 꼭 김건희 여사님하고 다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마지막에 그 중요한 거 세 번째 이것이 지금 생각하는 정원인데 이것이 이거를 세계의 교육 문화정원. 아, 세계인의 교육문화정원. 세계인의 교육문화정원으로 만들고 싶은 네, 네. 이 소원이 또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깨달아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해서 네. 세계가 번영하는 1등 지구촌이 1등으로 전부 되도록 네. 1등 사람이 되도록 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여기 와서 하는 걸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11번 왔다 간 사람이 요 며칠 있다가 17명을 데리고 와요. 지금 또. 네. 그래서 저희 거는 지금 여기 저 영국의 가든북에 두셨게 나왔지만 영국의 가든북에 저희 거 하나만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 발행하는 가든북에도 저희 거 하나만 나왔고. 그래서 저희 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세계적인 정원이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으뜸가는 세계적인 정원입니다. 지금 네, 그걸 많은 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정순영 TV입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생각하는 정원을 만들어 주신.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셔서 정순영 TV도 도움이 되도록 활약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표 정원, 생각하는 정원의 성범영 원장님이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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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